북한 재개발 부지 경계 갈등 해결 방안으로 제시된 원도심권 통합안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당 지역 단체장들도 의견이 제각각입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부산시의 원도심권 통합 방안이 공식화되면서 각 지역마다 찬반 여론이 뜨겁습니다. 통합 대상 지자체 가운데 반대 여론이 가장 강한 곳은 중구입니다. 중구의회는 지난 30일 결의안 채택을 통해 가장 먼저 통합 반대를 공식화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오윤태 영도구청장과 박극재 서구청장은 통합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침체된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통합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 두 지자체장의 논리입니다. 특히 영도구의 경우 이미 구청 직원들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통합 의견을 묻는 조사까지 실시했습니다. 동구청은 다소 유보적인 입장입니다. 박삼석 동구청장은 4개 구 통합에는 부정적인 견해입니다. 대안으로 동구와 중구를 먼저 통합한 후 추후 영도구와 서구 통합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통합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부산시는 내년 지방선거 전 통합을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입니다. 이런 방침에 따라 정부의 통합 인센티브와 각종 지원 요청도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각 지역마다 통합에 대한 논의와 행정 절차가 조만간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역 주민 설득과 통합 당위성을 알리기에는 추진 일정이 너무 짧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칫 지역 간 주민 갈등과 상처만 남길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김한식입니다.